안녕하세요, 찰스입니다.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시그마의 새로운 시리즈 중에 GEC3라는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GEC3 플러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, 이 시그마 모델들 최근에 뒤에 플러스 붙은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, 플러스의 의미는 픽업이 달려있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. 2017년에 사이티스가 개정된 이후에 그 사이티스에 대한 대처가 끝났다, 이런 표시로 모델들의 플러스가 붙고 있습니다. 예전에 시그마는 이제 마틴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이 되던 브랜드였는데, 이제 마틴을 떠나서 독일 회사로 넘어가고 나서는 이제 마틴뿐만이 아니라 뭐 깁슨의 유명한 모델들의 카피 모델, 그 다음에 지금 이 모던 시리즈는 테일러의 카피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리즈입니다. 그래서 이 헤드 모양부터 이 뭐 브릿지 모양 이런 것까지 외관을 딱 보시면 얼핏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테일러 아니야?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만큼 많이 닮아 있는 모양의 그 모델이고요. 아, 외관을 살펴보면 이 모델은 특징적으로 그 스펙상의 상판이 유로피언 알파인 스프루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알파인이라는 거는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알프스, 그쪽에서 나온 걸 의미하는데요. 그래서 그런 알프스산의 고지대 이런 데에서 나온 스프루스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스위스 스프루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, 이탈리안 스프루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, 아마 거의 같은 종류의 나무라고 생각이 되는데, 그 벌목대는 각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이름이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알파인 스프루스 이 종류는 일반적인 통기타에 많이 쓰이는 뭐 시트카 스프루스 이런 종류보다는 좀 더 굵고 단단한 음색을 낸다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, 뭐 제조사에 따라서는 가끔 반대되는 의미로 알파인 스프루스가 시트카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음색을 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있어요. 뭐 어디의 말을 확실하게 믿는다기보단 여러분들이 직접 소리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제 생각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시트카 스프루스로 나왔던 시그마 모델들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계속 보면 이 사운드 홀 로젯은 검은 선을 양쪽으로 하고 안쪽에 이제 굵은 자개가 박혀있는 이런 화려한 장식으로 되어 있고요. 브릿지, 지판, 이거는 사이티스 개정 이후에 시그마에서는 다 이제 마이카르타라고 하는 합성제로 이제 바뀌었어요. 친환경 합성제. 그래서 얼핏 보면 아주 되게 질 좋은 에보니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까만색으로 착색이 되어 있습니다. 에보니 핀이 꽂혀 있고요. 이 시그마는 전 모델 다 본셋을 본넛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. 이 너트는 폭이 44.5mm입니다. 예전에는 시그마도 거의 다 43mm짜리 너트로 나왔었는데, 요즘에는 뭐 테일러, 마틴 이런 데들이 다 공통적으로 거의 다 44.5mm로 통일해가고 있는 추세여서 그런지 이 모델도 44.5mm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. 이 모델 외에도 시그마가 요즘에 44.5mm로 나오는 모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로고는 뭐 별다른 모양 없이 최근에 쓰는 옛날에 그 마틴스럽던 폰트의 시그마 로고와 바뀐 요 새로운 시그마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헤드머신 노브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일본의 모 회사 이 헤드머신 브랜드의 손잡이 모양과 아주 유사하게 생겼어요. 그리고 지판에 도트 포지션 마크는 아니고 좀 이렇게 물결 두 개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더 세련된 인라이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. 이 모델의 또 다른 특징적인 점은 요 치코판인데,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마호가니, 로즈우드 이런 종류가 아니고 좀 마카사 에본이라고 하는 일종의 특수목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 기타는 지금 탑솔리드 모델이라서 이 마카사 에본의 치코판은 합판이긴 하지만, 솔리드만큼은 아니지만 이 합판도 무늬목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 특유의 소리 성향을 약간씩 뜨게 돼요. 그래서 합판인데도 뭐 마호가니 합판이냐 로즈우드 합판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소리 성향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마카사 에보니는 좀 고급 기타들에 많이 쓰는 소리가 좋다고도 유명한 축구판 중에 하나예요. 고급 올솔리드 기타들에 많이 쓰는 축구판인데 이렇게 합판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. 보시면 색깔 배색 자체가 좀 어두운 짙은 검은색 가까운 색과 밝은 갈색 이런 게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요. 이 마카사 에보니도 좀 무거운 계열의 나무들이 많이 가는 특성인데 소리가 좀 단단하고 저음이 좀 강한 느낌, 그런 스타일의 소리를 내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 기타의 소개를 드릴 때 이 픽업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려서 추가분으로 촬영을 합니다. 이 기타에는 이제 이 시그마의 GEC3 이 모델에는 이제 피쉬맨사의 플렉스 플러스라고 하는 픽업이 달려서 나오는데요.
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 개의 노브가 달려있는 이런 형태입니다. 측정은 따로 없고요. 이렇게 세 개의 노브만 달려있는 형태예요. 이 왼쪽에 있는 게 베이스, 저음, 이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트래블, 고음,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볼륨입니다. 아주 간단한 형태의 픽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기능은 이 베이스 노브만 이렇게 딸깍딸깍 돌리는 느낌이 나요. 이게 이제 다른 픽업들에도 많이 있는 페이지 리버스 기능입니다. 그래서 픽업 사용하시다가 뭐 하울링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타 소리가 좀 묻히는 느낌이 있을 때 이렇게 눌러서 작동을 시키면 이게 주파수 위상이 역전되면서 소리 성질이 약간 바뀌는 거라고 하죠. 이렇게 페이지 리버스 기능이 있습니다. 새들 밑에 피에조 바가 깔려있는 피에조 픽업이에요. 볼륨 노브를 제외한 이 베이스와 이 트래블 노브에는 중심 지점에 딱 하고 걸리는 이 위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아, 이 정도가 딱 중앙이구나 하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사운드 샘플을 연주를 하면서 느껴본 점은 아까 말씀드린 이 알파인 스프루스랑 마카사 에보니의 조합 덕분인지 좀 기존에 이 정도 크기의 시그마 기타 모델들보다는 소리가 좀 약간 알맹이가 좀 더 두꺼운 단단한 느낌의 소리가 나는 기분이 들고요. 한음 연약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딱 알맹이가 잡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소리라 이 지판이 넓은 것도 그렇고 이 정도 사이즈의 바디 모양도 그렇고 좀 핑거 스타일이나 이런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어울릴 것 같은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시그마가 좀 전체적으로 다른 브랜드의 이 탑솔리드들보다는 중저음이 강한 편이라 체격이 작으신 분들이 드레드넛을 쓰긴 좀 부담스럽고 이런 분들이 그래도 좀 더 힘 있는 소리를 갖고 싶다 하실 때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이 기타의 소리는 곧 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.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